경제 톡톡톡입니다. 최근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잎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당 39,36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92% 올랐습니다. 청상추 도매 가격은 62%, 적상추는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무와 깻잎도 1년 전보다 각각 44%와 12% 올랐습니다. 잎채소는 폭염에 특히 취약해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다음 달까지 폭염이 예고된 만큼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4만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56.3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GM의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는데요. 2년 연속 부결된 것으로 노사는 여름휴가 이후에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혼다와 BMW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 약 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혼다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27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해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